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5일 IT 서비스 부문 2018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이아스 및 iOS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아태 지역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 지역의 이아스 및 iOS 부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와 3위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현재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5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현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10년 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